아프리카 TV를 사랑하시고 인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 아프리카 TV 왁구 대장 봉준 대상총회 MC를 맡은 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기획가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짠 예, 봉준이라고 합니다. BGM 들으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아프리카 TV 왁구 대장 봉준 대상총회를 시작. 네. 자, 보라 BJ 누군가요? 자, 우리 보라 BJ 우리 남순 형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남순 씨에게는 사실 이 질문하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 게 네. 뭔가 올해는 좀 다사다난했잖아요. 예. 네.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으세요? 네. 지우고 싶어요. 19년을. 2019년을? 예, 없습니다. 저한테. 마음고생 제일 많이 했죠. 네. 예. 벌써 시작한 거 아니죠? 네, 시작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기점인데 네. 요즘에 뭐 컨디션이나 방송 또 복귀하고 나서 또 이렇게 반응은 또 어떤가요? 네. 요즘엔 그냥 제 살길만 제 것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하. 네. 자, 남순 씨 오늘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자리로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실수하지 않고 그냥 1인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남순 씨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또 BJ 분들과 함께하는데 아, 나는 이 BJ랑 함께하는 게 조금 기분 나쁘다. 지금 등장한 BJ 중에 왜 나랑 같이 여기에 초대를 받았나? 개인적으로 네. 남순? 왜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왁구대장 봉준의 2019년 마무리 보라 콘텐츠 2019 아프리카 TV 대상총회 MC를 맡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수 좀 쳐주세요. 예. 너무 견제하네요. 예, 야, 예. 일단은 이게 개인 방송입니다. 네, 개인 예, 방송이니까 개인 조금 방송입니다. 각자 그러면 좀 그런 거 초반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예, 뭐 사전 토크로 이거 하다가 날아갔다. 그럼 예. 여기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왜? 아, 여기가 아니요. 아니. 너무 많아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메킴 씨부터. 일단은 김민경 씨 같은 네. 경우에는 2019년 예. 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또 어떤 주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좀 다루면 재밌을지. 어떤 예.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 재밌었나.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네. 남순, 그는 왜 3개월을 휴방을 하였는가? 너 왜 자꾸 나야? 아,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이런 자리 아니면 못 보니까. 아니, 아까 보자마자 저 닮았다. 남순이 형 나 좀 닮은 것 같다고. 아니, 남순이 형이랑 저랑 약간 관상이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럼 질문 한 건가요? 예. 왜 3개월을 쉬었는지? 왜 휴방이 길었는가? 아, 그 조금 이따 대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자, 깨방님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내가 방송 어떤 방송을 좀 한 것 같으세요? 일단 술만 주구장창 마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술만 주구장창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역해맛방 위주로 노선을 바꿔 탔는데 정말로 왜 이렇게 찔러보시나 남순 형님? 저 쳐다보면 안 됩니까? 아, 저한테 왜 그러시죠? 아, 말하세요. 좀 약간 두 분이 좀 접점 있지 않나요? 예? 두 분이 접점 있잖아요. 지금 김봉준이 롤을 하는 게 김민규한테 밥그릇 뺏기라면 깨박이가 역해맛방 하는 게 남순 씨한테는 내 밥그릇이거든요. 예, 약간 그런 눈빛 아닙니까? 견제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근데 깨박 씨는 좀 약간 이미지가 네. 이 친구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음지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좀 그 상렬. 상렬. 아, 약간 상렬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깨방님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순수한 총각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쵸? 아주 되게 보기 좋아요. 맞죠. 아하. 예, 이 새끼 잘 끼세요. 네네. 예. 2020년에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잘 끼졌어요. 예. 네. 자, 이어서 우리 남순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아, 네. 왜 제 얘기가 뭐 뜨거운데 냉기가 흐르죠? 아니 냉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강렬하네 오늘 분위기가. 이게 어떻게? 아니 남순님은 네. 보이는 라디오 BJ의 대표잖아요. 네. 근데 3개월이 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걸 왜 계속 물어봐요? 아, 궁금해요 진짜로. 나 공지사항에서 몰라서. 아니 이용님은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아니 근데 김민규 씨 너무 그 남순이만 저격을 하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팬입니다. 팬이라서요? 아, 왜요? 팬입니다. 악성 팬이죠. 팬이라서. 아, 악성 팬이시구나. 악성이에요. 쉴 때 짜증났어요. 왜 안 해 방송? 아니 근데 김민규 씨는 무슨 사건 사고 없었습니까? 저요? 저는 딱히 없었는데요. 그래요? 내년에 있을 겁니다. 자, 남순님이 돌아본 올 한 해 좀 어떤 방송했던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건 시청자 가장 많이 혼자서 찍은 방송이 있는데 네. 시험 기록을 나타났을 때 많이 찍었습니다. 아, 울버 남순. 네, 좀 안타깝지만. 아하, 그때 좀 자숙 후 복귀 방송. 자, 또 한번 남순님. 네.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네. 남순님처럼 이 질문에 어울리는 위기의 남순. 저 부른 게 그거잖아요. 덴저러스 네, 남순. 아니, 다 털고 하겠습니다. 네. 네. 어때요? 남순님이 생각하기에는 뭐 보라 얘기를 한 번 더 가자면 내년에는 좀 더 어떻게 좀 여론이 풀려서 네. 좀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까요? 점점 좀 힘들어진다고 보시나요? 봉주가 좀 열심히 해주고 털고 오면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2019년 최고의 여자 BJ를 한 명씩 꼽자면 저는 그래도 올 겨울을 잘 보내서 겨울님 왜? 겨울님 오 겨울님 윈터 2020년 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예. 반찬통에도 뭐 락앤락이 있듯이 저도 똑같이 철인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구 네. 예. 저는 뭐 대통령 뭐 그런 자리에 올라가 보지도 못해서 걱정도 없고 네. 와야지 둘의 또 치열한 싸움을 좀 저는 예상해 봅니다 아 철구를 내년에. 또 기다리고 있다 민교씨 뭐 또 물어보고 싶은 문제 질문 있다면 NS 냄순 아웃 냄스님한테 질문이세요. 내년에 장기 휴방 계획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말 갑작스럽게 휴방하는 경우 있나요? 없을 겁니다. 사건 생기면 또 이거 수염 기르나요? 안 기르겠습니다. 근데 왜 한 번 복귀할 땐 수염 밀고 두 번째 복귀 수염 길렀어요? 에? 아 궁금한 거. 아 좋네요. 궁금한 거. 진짜 궁금한 거. 진짜 왜 밀었다고 두 번째 왜 길러? 아 저 미천한 저를 여기 이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 아 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유튜버도 오는 거 보고 아 괜찮다 자리한 거 예,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봉준 씨를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 최고 시청자를 찍어준 것도 봉준이에요. 아 그렇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철구도 철구 다음으로 찍어줬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